2022년 민영위원 가치를 지켜라 개를 선언합니다. 산소 중립의 가장 첫 번째 농업이 바로 우리 유기농업이고 우리 모든 사람들은 지구를 지키는 길에 함께 가고 있습니다. 우리 식량 산업을 국가 정책 중에 상당히 우선 순위를 아젠다를 앞으로 올려줘야 됩니다. 친환경 농업 유기농은 오래된 시대 정신이라고. 일상적으로 하는 그런 미래 생태 시민을 일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 크기로부터 비크는 생태를 이뤄낼 때 친환경의 미래도 지속 가능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이시는 나무는 지구를 지키는 농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구를 지키는 농부 서포터즈 발대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람을 친환경 농업, 친환경 농산물 가치와 지구를 지키는 건강한 한입 알리기에 앞장설 지구를 지키는 농부 서포터즈로 임명합니다. 농산물에 대한 지구를 지키는 그 농부님들 이런 분들에게 또 관심 많이 가지시고 2023년 유기농 데이 때 또 만나뵐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여태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